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4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걸신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편집과 진행을 맡은 걸신의 신도 박근홍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차 가지고 계신 분 뭐라고 그러죠? 자가운전자. 자가운전자가 되신 우리 걸신 강아 선생님 맡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사삼스럽게 또. 이런 저의 말을 팔짱을 끼고 듣고 계시는 우리 자집사님. 아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 야 드디어 회복을 하신 자집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방고등어입니다. 네, 뭐 다른 것도 인사하실 거 없나요? 아, 뭐 예. 예. 하여튼 뭐 독감 및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독감이 3월까지 네. 특성을 부릴 거라는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아직 독감 예방 주사를 안 맞으셨다면 네. 이제라도 맞는 게 낫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난 지난 가을 늦가을에 이렇게 독감 예방 주사를 생애 처음으로 맞았거든요. 아, 맞으셔야 됩니다, 이제. 아, 그래서 안 걸린 건가? 네. 네. 아, 작년에 맞으셨다고요? 올해는 효과가 없습니다. 매해 맞아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작년 말에 맞으신 거니까 병원에서 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셔서 병원에서 꼭 맞으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맞지 않고 드디어 걸려서 아 그렇죠. 겔겔대다가 그렇죠. 왔습니다. 우리 자방고등원님, 자집사님 옆에는. 아 오랜만에 좀 불러보니까 아, 너무 입이 안 붙네요 호칭이. 여하튼 우리 자집사님 옆에는 역시나 같은 증세로 굉장히 고생을 하신 조장원 선생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장원입니다. 네. 제주도에 못 가고 뭐 원래 주말이어서 전 어차피 못 가지만 네. 설령 갈 수 있었더라도 이번에는 아파서 못 갔을 것 같은. 근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기가 한 이틀간 고열로 그렇죠. 사람을 못 움직이도록 완전히 만들어 버리고요. 나중에는 이 아주 고통스러운 기침과 가래로 네. 굉장히 힘든 감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 지금 개성공단 때문에 좀 뒤숭숭한데 감기까지 이렇게 극성을 부리니 참 아 정말. 근데 그 감기하고 네. 독감 바이러스가 제일 그 좋아하는 환경이 네. 건조한 날씨예요. 네, 건조 그러니까 건조함 할수록 그 감기 및 독감에 걸린 환자 수는 늘어납니다. 오. 지금 굉장히 건조하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잘 때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에는 온도계, 습도계가 있는데 네. 요즘에 어제 일요일 날 낮에 제가 습도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습도가 네. 10% 미만이에요. 와 진짜 건조한 겁니다. 사실 저희 뭐 걸신이니까 방금 걸신 방송이니까. 혹시 뭐 건조한데 좀 좋은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습해진 음식. 물. 아 물. 물. 아 물. 드립다 물을 마셔야 된다. 아 그렇군요. 네. 가장 중요한 음식이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세 분 모시고 걸신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또 게시판 한번 훑어봐야죠. 이번에 참 이 게시판에 참 아주 기쁜 소식이 좀 답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현기의 종마님께서 한참 좀 떠나 계시다가 게시판에서 오랜만에 이제 라마와 종마란 이름으로 또 돌아오셨어요. 오. 아, 좀 오랜만에 또 이 글들 보니까 또 이 안개가 넓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다시 한번 돌아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일단 오늘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우리 걸신께 질문을 드린 질문하신 분들 것만 저희가 뽑아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아, 질문 이렇게 앞에 달아주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처음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먹개비79님이 질문 전에 이제 로지스 씨에 대해서 저희 또 걸신 차트 그 초밥 편에서 당당 2등을 차지한 로지스 씨가 최근에 공릉동에 좀 지점을 확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임운동 본점이라고 해야겠죠. 하여튼 본점에 맛이 좀 떨어졌다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다. 그래서 또 슬픈 얘기군요. 네, 그렇죠. 선생님 제주도에서도 말씀하신 지점이 생기면 본점 맛이 떨어지는 극명한 사례가 무슨 법칙이라고 만든 법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기가 빨려가지고 네. 지점들한테 헬조선의 어떤 본점 법칙.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떤 한 명의 요리사, 네. 뛰어난 요리사라고 전제할 때 그 한 사람의 요리사가 커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면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역시. 왜냐하면 네. 우리 이제 자반고등어는 음식을 자주 만들지만 물론 이제 물론 뭐 상업용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막 파티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초밥을 지어 보면 이 초밥을 갖다가 한 100개 이상 지면요 진짜 초보자가 초밥 한 100개 이상 지잖아요. 손목에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내가 먹으려고 진 초밥을 들어서 입에 한 200개 넘어가면 이렇게 집어서 입에 넣기도 힘들어. 소리 들들들들. 터널 증후군 막. 손목이 들들들 떨려서 감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은 그 초밥 요리사하고 같이 한번 내가 만들어봤는데 그 사람 속도가 일단 빠르잖아요. 뭐 몇 개는 순식간에 만들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 분명히 손이나 손목에 무리가 갈 것이고 있습니다. 무리가 갈 것이고 무리가 가면 감이 떨어지겠죠. 감이 떨어지면 당연히 맛이 떨어질 것이고. 네, 참 로지스 씨가 이렇게 또 지점을 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아이고. 근데 이게 본점 지점 뭐 그런 맛이 달라지는 것도 참 그 신기하기도 한데 네. 하물며 그 맛이 통일돼 있다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마저도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네. 지점마다 맛이 다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도 이태원에 있는 곳이 제일 맛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맛없는 아웃백 스테이크는 죽전에 있는 이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가 제일 맛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로지스 씨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와 동시에 본인께서 전주 사시는데 서울까지 못 온다. 힘들다. 그래서 전주나 광주 아니면 대전 근처에 스시집 없느냐?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전주 좀 있을까요? 스시. 네. 전주에서 스시 먹어본 적이 없네. 아 그러게요. 뭐 자방고도님 좀 없으십니까? 대전님은? 대전 저는 대전을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대전에 가면 먹었었던 그나마 스시집은 네. 그 롯데백화점 5층인가 네. 6층에 있는 스시 히로바. 아 저는 거기에서 먹었어요. 아. 네. 스시 히로바 뭐 괜찮죠? 초기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 초기에는 네. 아, 그게 원래 청담동에서 시작한 맞아요. 곳이죠. 아 알겠습니다. 걸신께서는 혹시 추천하실 만한 스시집이 없습니까? 그게 아주 왜 스시를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좀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근데 또 그곳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사실 또 그렇죠. 그래도 스시 한번 먹으러 가고 싶은데 괜찮은 집이 없나. 일본을 가는 것보다 가깝다 생각하시고.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참 스시라는 게요. 저도 그런 이제 좀 스시의 외곽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네 그런 이제 지방 소도시들 가면 다 사실은 일식집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관공서 근처라든지 뭔가 접대가 필요한 곳 뭐 이런 이제 그것은 다 있죠. 그런데 정말 참 어찌 보면 스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트렌디한 음식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스시집이었을지는 몰라요. 한 30년 전에는. 하지만 이제 그 옛날에 살 스시집에 갔을 때 그 느낌의 스시는 지금 사실 거의 요즘 이른바 핫한 스시집에서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형태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제가 아주 어릴 때도 아버지가 워낙 이제 그 이런 막 일식집을 좋아하셔가지고 육고기를 거의 잘 안 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제 스시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집이에요. 근데 그 당시 스시집의 미덕은 초밥을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시집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일식집. 네, 근데 다 스시라고는 다 스시라고 써요. 쓰기는 무슨 수사 또 쓰는데 스시집이라고 안 하죠. 왜? 스시를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일식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찌기다시 뭐 튀김, 국물, 뭐 절임, 뭐 이런 무침. 그러니까 이제 이 술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안주거리, 안 재기발랄한 안주거리를 많이 내놓는 것이 훌륭한 스시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심이. 회거든요. 회 인심이 누가 좋은가? 심지어 전주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 우화동의 다다미 일식이라는 집이 있는데요. 오. 이 집의 제일 맛있는 메뉴는 굴비 정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의 음식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매자가 원하는 게 뭔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초밥, 성분 초밥이라고 부르는 스시라는 것이 사실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메뉴로 혹은 독립적인 가게의 메인 타이틀로 얘기된 적이 사실 생각보다 오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일식집들 같은 경우는 가서 스시가 왜 이래라고 사실은 그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들에게서는 스시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메뉴가 아니었던 거죠. 그거 팔아가지고 그 문 닫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일식집들에서 이제 나오는 스시들은 이제 네. 초밥보다 회 양이 3배 정도 많은 굉장히 길쭉한 그런 스시들을 내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스시는 이걸 밥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 스시집에 밥을 먹으러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 만약에 그 스시를 내 만약에 이렇게 그 내는 것도 보면은 제 기억에도 그래요. 이렇게 정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맛보세요라는 수준. 술 먹고 난 뒤에 좀 허기가 지잖아. 그때 맛보세요는 수준이지 그걸 만약에 한 10개씩 깔아놓으면 이 새끼가 돌아왔다 이런 소리가 바로 날라오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지방의 스시 그래서 그 전주와 맞거든요. 광주 일대의 일식집들에 가보면 네. 왠지 한식집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주에도 그 금남문호 일대에 이제 예전에 정종집이라고들 많이 했죠. 그런 이제 정종집을 표방하는 일식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세반도정 같은 집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집도 그래요. 이 집도 굴비 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제일 맛있는 건 흑태탕이라고 해서 오, 네. 이제 그냥 생태에다가 이렇게 뭐 고니도 넣고 뭐 알도 넣고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그런 탕들이 굉장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점심 메뉴는 스시가 아니라 탕이야 탕. 알탕. 알탕. 뭐. 서더리탕. 혹은 뭐 그냥 회덮밥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알밥. 네. 이런 거 주로 드시러.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지금 먹개비 칠구님은 지방 스시집에 가셔서 스시를 드시지 말고 그 지방 스시집에 특이하게 발전한 서브 메뉴들을 좀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지난번 네. 선생님 스시 뭐 차트도 했었고 네. 저도 이제 게시글 보고 그 대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는 네. 그 시청 주변, 네. 관공서 주변에 그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KT에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 괜찮은 스시집이 뭐가 있냐?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그 접대 네. 즉 자기 돈 내고 먹지 않을 때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스시 호산이라고. 오, 네. 거기가 이제 신라 호텔이 아리아께 출신의 이제 셰프님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름이 이제 귀에 익은 듯. 그 집이 네. 하여튼 자기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제일 좋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지금 야 지금 찾으니까 2013년 기사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약이 힘든 식당 중 하나라고 돼 있네요. 2013년도에. 네, 2013년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기준으로는 목란이었는데 예약이 제일 어려운 식당이. 저 2015년 기준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네요. 네. 스시가 6만 2천 원 정도라고 지금 검색이 되는데.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지금 상당히 미식가인데.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네. 옛날같이 밥 한 끼에 밥 한 끼에 6만 원 그러면 살인 나요, 살인 나. 고기를 사 먹고 말죠. 그렇죠. 자, 이게 정부 청사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여튼 여전히 아 그래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예약이 힘든 곳이라는 타이틀을 좀 몇몇 게시판에서 지금 달고 있는데요. 궁금해지네요. 자원군원님 한번 내려가실 때 한번 네, 이 친구가 빨리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랬는데 가면 제가 꼭 먹어보고 아 그러게요. 예, 예. 원래 좀 몸살로 고생하셨는데 예, 예. 수시가 몸에 좋죠. 네. 아 그런가요? 보양식입니다 수시가. 아, 예, 예. 비싼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자방구도님께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825번 게시글을 올려주신 노동해방 로동해방 전선님. 그렇죠. 제목하여 집밥하기 입문자의 질물. 아 이거 굉장히 예. 좋은 단어입니다. 질물. 아 네. 예. 네 물인데 하여튼 네. 질물이다라는 네.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제가 나이 마흔이 다 되어서 뒤늦게 네. 집에서 손수밥을 지어 먹어볼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저 동년배시네요. 예, 예. 네. 그간 직업상 객지 생활을 엄청나게 하면서도 삼시세끼를 모두 다 사 먹었는데요. 이제와 집에서 뭘 해먹으려고 하니 이거 당초에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밥과 라면 그리고 라면보다 쉬운 파스타 정도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라면보다 파스타가 만들기 쉽습니다. 반찬 할 줄 아는 거 없고요. 국 끓일 줄 아는 거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제가 집밥 해먹기 입문으로 적당한 만들기 쉽고 맛있게 하기도 쉬워 요리하기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뉴와 레시피를 부탁드립니다. 쥐구멍에 불을 지르고 닭 발 등에 도끼를 찍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라고 이분이 로동해방전선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아까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전에 우리 과연 걸신 방송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산 위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아니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게 어떤 걸신 방송이 또 나아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번뜩 드는 생각은 네. 요리를 이분이 전혀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면을 끓이는 것은 뭐 요리를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그 심란한 거를 시도하지 마셔라. 네. 그나마 좋은 건 이분이 좋아하시는 반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반찬을 먼저 한두 가지 생각하시고 음흠. 그것을 먼저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음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2016년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마트에 가면 반가공식품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아하. 그것부터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더 좋은 네. 것은 이분이 좋아하시는 음식 반찬이 됐든 국이 됐든 그것을 한두 가지라도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이 발을 이 세계에 발을 디딘다. 네. 그래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음식 불도장 이런 건 어떡하죠? 만들어야죠. 아, 예.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건데.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그건 너무 좀 불친절한 대답이니까 예, 예. 네. 이거 하나는 만들어 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럼 뭐 콩나물국. 콩나물국. 콩나물국은 뭐 너무 쉽습니다. 이번에 또 술도 왠지 반찬 쪽을 한번 제가. 아 반찬으로는 뭐 계란 달걀을 이용한 반찬들이 그렇지, 이제 많이 있죠. 달걀은 대부분 다 좋아하니까요. 예, 예. 네. 달걀 찜을 사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 달걀 찜 너무 좋은데 아침 먹어도 좋고 저녁에 먹어도 좋고 점심에 먹어도 좋고. 선생님의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인데 간만에 보는 선생님의 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아. 콩나물국은 근데 콩나물국도 말씀드리면 네. 마트에 가서 100g에서 200g짜리 콩나물 한 봉지 사셔가지고 집에 네. 와서 냄비 그 한 22cm짜리의 냄비에다가 물을 반 정도 넣고 콩나물 그냥 다 넣어요. 요즘은 파는 콩나물이 깨끗하게 씻어서 나옵니다. 아. 콩나물 넣고 네.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끓입니다. 그럼 얘가 다 익어요. 국물의 맛을 보면 국물에 신기하게 콩나물 맛이 싹 배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 간만 네. 하고 얼큰한 게 좋다 그러면 고춧가루 뿌리고 파만 다져서 넣으면 이게 콩나물국이 되는 거예요. 음흠. 아주 쉽습니다. 이건 못할 수가 없어요. 아, 잠깐 근데 그 중간에 뚜껑 열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뚜껑을 닫고 5분 이상 끓여야 네. 된다. 그 중간에 열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5분 정도만 닫고 끓이면 된다. 네. 콩나물국 하나 준비해놓고 달걀을 집에는 그 누구나 뚝배기가 있기 때문에
뚝배기에 저 같은 경우는 달걀을 좋아하기 때문에 달걀찜 할 때 달걀 한 7개 정도 넣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혼자 드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4개 정도를 풀어서 넣고 그다음에 물을 내가 넣은 달걀 양의 2분의 1 정도 더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뚝배기에 달걀을 넣어서 휘휘 저었더니 반 정도 찼다. 네. 라고 하면 그 반에 또 반 정도 되는 거에 물을 넣어서 다시 섞어요. 으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 네. 간을 하고 후추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는 게 좋습니다. 으흠. 이 설탕은 단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란 비린내를 좀 없애기 위해서. 네. 그리고 싹 섞어요. 대파를 여기다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파는 마지막에 위에 고명으로 얹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불이 얹습니다. 그냥. 으흠. 그냥 뚝배기집 불을 얹어요. 그다음에 불을 중간불 정도로 켜서 기다리면 뚝배기 가장자리부터 익기 시작해요. 오, 네. 열이 이렇게 뚝배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하. 그때 수저로 뒤집어요. 이렇게 그 가장자리 익은 부분을 긁어가면서 늘어붙지 않게 계속 얘를 젓습니다. 계속 젓다 보면 달걀이 물과 섞인 것이 몽글몽글 익기 시작해요. 몽글몽글 익은 것이 너무 많이 익으면 안 되니까 한 반 정도가 몽글몽글하게 익었다 싶었을 때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불을 거의 꺼질 정도로 작게 이 상태로 두면 꺼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불을 작게 두고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가만히 기다려요. 꼭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냄새가 싹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게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계란이 무슨 익는 냄새 같은 것도 납니다. 그때 불을 꺼요. 음흠. 그리고 뚜껑을 닫은 채로 한 1분 정도 더 두었다가 열면 얘네가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 네.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대파만 다져서 그 위에 뿌리고 참기름을 한 방울 그 위에 돌립니다. 그 다음에 먹으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반찬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콩나물국과 달걀찜 이렇게 하고 이분이 말할 때는 어머니가 주신 김치 네. 이걸 놓고 같이 드시면 되겠다. 거기에 한 가지만 수정을 하면 네. 계란찜에 콩나물국은 반댈세. 오. 아, 네. 왜냐하면 계란찜도 참 담백한 음식인데 국까지 담백하면 아, 근데 고춧가루를 입 빠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담백하면 살린 거죠. 그냥 다만 매울 뿐이죠. 아. 제 경험상에는 역시 계란찜에는 된장국이 최고다. 아. 그래서 아 근데 김재희는 너무 아침부터 먹기 너무 헤비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먼저 내가 제 손으로 밥을 제일 먼저 해 먹을 때 끓인 국이 이제 된장국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된장을 좋아한다면 뭐 시골에 어머니가 된장을 보내주셨다 그럼 최고고요. 아 근데 나는 그 일식집에 가서 주는 예를 들어서 미소된장이 깔끔하고 맛있더라 그럼 그것도 좋습니다. 그냥 그건 된장만 다른 것이지 별 다를 게 없어요. 자 여기에 필요한 재료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집밥에 드디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다면요. 일단 냉장고에 멸치 국물용 멸치와 건 다시마는 냉동실에 언제나 그냥 있어야 돼요. 아. 예, 이것만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육수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멸치는 딱 파서 시큼틱틱한 거 일단 보기 싫잖아요. 그럼 역시 국물에도 비린내가 납니다. 은빛 색깔이 바짝바짝 도는 그냥 딱 봐서 기분이 좋다. 물에 넣으면 다시 살아서 움직일 것 같아요. 보기에 좋더라. 그런 거면 돼요. 뭐 여기 통영이나 이런 쪽에서 파는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 국물용 멸치 한 박스하고 그리고 건 다시마. 다시마는 저 좀 이 뿌리 쪽. 그러니까 약간 쭈글쭈글하면서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 모아지는 뿌리 쪽 다시마만 모아놓은 그것을 팔아요. 아, 그게 제대로. 예, 그게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드실 거니까 찬물에 그 뭐 이렇게 뭐 다시마를 좀 그 넣어서 우리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일단 끓여요. 그냥 찬물을. 자기 딱 먹을 만큼 끓이고 멸치 뭐 한 혼자서 먹을 정도면은 멸치 그냥 한 10마리 정도 넣고
다시마를 한 자기 손바닥보다 좀 작은 정도 크기로 해서 그냥 넣고 어. 그러면 끓는 물에 넣었으니까 금세 끓어오릅니다. 그렇죠? 잠시 잦아들었다가 바로 끓어올라요. 그러면 끓어오르면 불을 낮추고 한 3분 정도만 뒀다가 바로 꺼내다. 그러면 이미 다시가 완성됐죠. 여기에 된장을 그 망에다가 풀면 됩니다. 된장감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느냐? 그냥 자기가 봐서 아침용이면 굉장히 좀 이 정도 풀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적은 양을 넣어서 연하게. 근데 이제 미소 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넣어도 다 풀어 깨끗하게 풀어지지만 국산 이제 우리 된장은 좀 찌꺼기가 많아요. 콩이 있으니까. 그래서 찌개를 끓일 거 아니라면 그걸 뭐라 그러지? 철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망이 있습니다. 예. 철망채에 걸러서 철망채에 이제 그 된장을 넣어서 한 스푼 작게 넣어서 대충 풀면 이제 그 된장물만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고 끓입니다. 끓일 때 두부 반모. 두부. 쫙 한번 끓어오를 때 두부 반모를 한 1cm 크기로 큐브 모양으로 다가. 큐브 모양으로 직육면처럼 깍둑 썰기해서 넣어요. 그러면 또 두부가 깔아앉았다가 익으면서 이제 떠오르면 끝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 여기에 미소 된장을 넣었을 때는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된장으로 했을 때는 마지막에 마늘 다진 마늘을 한 티스푼 정도를 넣어주면 훨씬 더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쪽파를 썰어서 이제 그 그릇에 떴을 때 쪽파를 이렇게 띄워서 밥상 내면 정말 계란찜과 더불어서 환상의 아침 궁합이 된다.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혼자서 집밥을 시작하신다면 일단 맛있는 김치로 김치를 한 두 종류쯤 그리고 장아찌나 이런 것도 파는 거 있잖아요. 젓갈이나 이런 거 좀 가져다가 마늘하고 고추 정도 좀 썰어놓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많은 요리를 한 번에 못 하거든요. 처음 하실 때는. 아, 그래서 그렇네요. 처음에 좀 밑반찬을 조금만 준비해 두시면 국 하나, 메인 요리 하나 이렇게만 선택을 하셔서 음식을 하시면 처음에 좀 편하게 시작해 보실 수 있다. 안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해서 먹다가 이 한 요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불상사가 생겨요. 네, 그런 걸 몇 번 이제 경험하면 정말 하기가 싫어지는 상황이 또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밑반찬들을 좀 깔아주고 그리고 메인 요리와 국을 고민하시면서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우리 참 우리 정말 노동 해방 전선님 해방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그냥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동반자를 그냥 같이 빨리 구하심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1837번 게시글 이 글은 딱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정 선생님을 위한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노랑부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설에 먹은 순대 그리고 질문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와이프님께서는 이제껏 당면 순대만 먹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설마 하고 전주에 간 김에 피순대를 대접해드렸습니다. 네, 다행히도 맛있다고 잘 드시네요. 처음에 잘 못 드시는 분도 많은데 저 같은 전 수육처럼 순대에 소금보다는 새우젓이 맛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내용물이 원래는 돼지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들었을 텐데 언제부터 당면이 추가되는 순대가 주류가 되어 먹었을까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찹쌀밥을 순대에 같이 넣었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순대가 함경도 쪽에서 특히 많이 먹던 음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찹쌀밥을 같이 피에 섞어서
집어넣어서 끼니처럼 든든하게 먹었던 것이 순대여서 이제 소세지나 네. 돼지의 부산물들만 활용하던 이제 유럽의 다른 내장 요리들과 다르게 우리는 원래부터 탄수화물이 좀 들어간 순대를 많이 먹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해도나 이제 개성 쪽으로 오면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간 순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제 왕도가 있던 곳이고 또 물산이 풍부하게 몰려 있던 곳이다 보니 그 지역의 순대 음식들이 조금 더 고기가 많은 형태의 순대들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도 쪽의 피순대는 저는 사실 뭐 그 유래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시님께서 혹시 덧붙여 주실 수 있는 네.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순대는 이제 함경도에서 시작했을 때조차도 피가 들어가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살이 들어가든 다른 고기나 내장 부위에 들어가든 피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이제 그 피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 피를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글자 그대로 그 응고된 피.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지죠, 선지. 그 선지의 맛을 가장 정말 가감 없이 진하게 맛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이 순대라고 하는 것이 순대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은 돼지를 잡아야만 가능한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돼지를 언제 잡았느냐라고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축제적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음식인 거죠. 그렇지. 순대를 먹으려고 멀쩡한 돼지를 잡을 수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순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잔치 음식에 오리엔테이션 좋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장훈이 말대로 좀 물산이 풍부한 곳에 오면 그 안에 내용물들이 격이 이제 높아집니다. 근데 가령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함경도에서 이렇게 함경도에서 평안도 일부 그리고 강원도 이 경상도로 내려오는 이쪽은 사실은 물산이 굉장히 박약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대 자체가 그 자체도 그 돼지 창자로 만들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귀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산에서 돌날 때 우리 어머니 돼지를 잡았다고 해요. 언제요? 제 돌날 때. 아, 돌에. 부산에. 근데 그러니까 1963년 3월 11일 정도 됐겠죠. 다가오는 생일 홍보하고 계신 거시님을 우리가 근데 그 같이 이렇게 새 사는 사람 중에 함경도에서 편안 오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대 돼지를 잡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밀양 분이시기 때문에 순대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것이지. 근데 그 이제 돼지를 이제 그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다 순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그 같은 이제 새를 살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순대를 만들어줘서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맛있게 먹었다 이런 증언을 해주셨어요. 1963년도에. 네. 그때만 해도 부산에서는 순대가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음식이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남쪽 끝까지 이제 다 이렇게 벌쳐서 흥남 철수로 함경도 분들이 대거 내려오시면서 대거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전라도나 이제 제주도 같이 피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그 전문점 쓰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정확한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쓸들이 있는데 이런 그 곳에서는 굳이 그 순대를 굉장히 중요한 타겟형 음식, 그 잔치의 중심이 되는 음식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전주 분들 중에서도 피순대 안 먹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창자와 피라는 어찌 보면은 가장 부산물 중에 부산물이잖아요. 부산물의 쪽이잖아요. 원초적인. 가장 원초적인. 그러니까 어쩌면 좀 있거나 좀 잘 사는 집에서는 그냥 굳이 그것을 챙겨서 먹을 필요가 없는 부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서는 철저히 부산물들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전주에서도 피순대 이런 것이 유명한 곳은 전부 다 남문시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가장 가난한 동네에 시장에서 이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보면은 피순대가 발달한 지역들은 다 좀 외곽 좀 못 사는 군 단위의 동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철저히 반가이 음식이라면 보기 어렵고 철저히 좀 그 계급적인 차원에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순대가 규정되지 않았나. 또 이에 비하면 이제 병천 순대로 유명한 충청도 지역에는요 피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들어도 조금 들어가고 주로 그 안에 이제 돼지의 네. 다양한 이제 그 이른바 부속고기들과 뭐가 들어갔냐면 야채가 들어갔어요. 채소가 채소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삭거리는 식감이 그러니까 이제 딱 중간적인 탈비라고 볼 수 있겠죠. 철저히 동물성의 성격이 강한 북쪽에 비하자면 내려와서 경기 충청 지역에서는 그런 부속고기와 더불어서 많은 채소들을 집어넣어서 좀 많은 이 뭐랄까요 그 고기의 느낌과 식물 그러니까 동물적 느낌과 식물질 느낌을 잘 중화시켜서 식감과 단백질 예, 먹었다는 거죠. 그럼 당면은 또 여기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이게 축제적 음식의 성격을 가졌던 이 순대가 이제 간식적 의미로 이제 일상화되면서 네. 이게 이제 그 특히 또 식용 그 비닐이 돼지 창자를 대용하게 되면서 아하. 굳이 돼지를 잡아야만 순대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nytime anywhere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통해 굉장히 이제 값싼 간식이라든가 특히 이것이 이제 여고생들의 이제 간식거리로 이제 학교 앞에 분식집에 진출하면서 진출하면서부터는 이제 사실 당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러면 굳이 여기에 구하기 힘든 돼지 부속이나 피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구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구매자의 취향과 나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네, 만들기도 손이 엄청 많이 가. 많이 가고요. 다음에 뭐 그 여고생들이 그 피, 그 돼지 피가 가득한 그런 거 먹기에는 그걸 간식으로 먹기에는 너무 헤비하죠. 그래서 이때 순대는 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축제적 성격에서 다시 말해서 제의적 성격에서 이제 그 도시의 계급적 문화 그리고 간식을 아동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의 간식 이때 문화로 오면서 그리고 이제 돼지 순대를 규정하는 돼지 창자마저도 인공적인 식용 비닐로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순대라고 부를 수가 없는 다른 음식으로 탄생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함경도 지역에서 순대도 있지만 아예 돼지 피로만 만드는 밥도 있습니다. 피밥이라고 해서. 피밥. 네. 그래서 이제 돼지 피하고 야채하고 이제 여기 꼭 들어가는 게 돼지 허파가 들어가요. 근데 돼지 허파는 아마 순대 그 먹다 보면 이제 허파 따로 이렇게 썰어주는 곳들도 있죠. 구멍이 좀 송송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돼지 허파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간 드시는 분들도 허파는 잘 안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소주나 먹어야 같이 좀 넘겨져. 소주네 그냥.
실제로 이 돼지 허파를 북한 사람들이 냄새를 잡는 법이 있어요. 오. 그 허파를 통째로 네. 이렇게 물에 씻어요. 네. 안에다가 물을 호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상태로 물에 씻고 그리고 또 소주를 넣어서 네. 또 소주로 또 씻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잘 씻어야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씻어서 허파 고기를 넣고 그리고 이제 피하고 들기름 그리고 이제 야채들을 같이 넣어서 이제 짓는 밥이 있는데 피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맛있는 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밥과 함께 먹는 게 이제 내포찌개라고. 내포찌개. 오, 네, 그래서 네. 이제 돼지의 다양한 내장들을 같이 집어넣고 끓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산이 워낙에 부족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냥 어떻게든 이걸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그럼요. 역사적인 산물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좀 이해하고 또 이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들, 순대의 특성도 좀 이해하면서 드시면 그러게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당면이 들어간 게 이제 순대 대중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근데 그 순대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전 세계 거의 돼지를 네. 먹는 지역의 공통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부당루아라고 네.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블러드 소세지인데. 네네. 우리나라의 순대하고 싱크로율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예, 그것도 피 넣고 이제 채소 다져 넣고. 네. 다만 이제 이것은 유럽 서양의 음식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각종 허브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레가노라든가 마조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프랑스로 유학 간 우리나라 학생들이 네. 그 순대가 먹고 싶을 때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많이 부당루아를 많이 먹죠. 그렇군요. 네. 아, 사실 뱀파이어 영화 같은데 굳이 이렇게 그 뱀파이어도 피 못 빨면은 딴 거 대체를 주는데 순대 갖다 주면은 참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뱀파이어들은 사람 피만 먹지 않아요? 또 영국이나 그 뱀파이어 얘기도 그렇지만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쪽에서 네. 먹는 해기스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심슨에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네. 이제 손 내장에다가 네. 주로 하는 건데 역시 비슷합니다. 야채 넣고 곡식 네. 넣고 또 피를 같이 넣어서 쪄내거나 네. 밀가루 옷을 입혀서 튀기기도 하는 방식으로 내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장 요리들 참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냥 분식점 순대만 드시지 마시고 네. 좀 다양한 요리 같은 그렇습니다. 순대들을 좀 찾아 그렇죠. 드셔보시는 것도 특히 좋겠습니다. 저희 뭐 걸신어들이라면 올해는 당면이 빠진 순대를 한번 먹어보는 걸 당면 과제로 한번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요새는 오히려 그런 참 오리지널 함경농시 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고급한 아바이 순대 있는 거 말고 네. 진짜 오리지널 순대. 방금 말했던 진짜 돼지 소창 작은 창자에다가 그 돼지 피 그리고 이제 뭐 숙주나 배추 같은 우거지 야채들 넣고 잡살 넣고. 근데 이런 건 아예도 팔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오리지널 순대 포인트가 있어. 그게 뭐냐면 된장입니다. 오 된장이요? 예. 네. 아, 그 순대 속 만들 순대 속에 된장을 넣어서 네, 순대 속에도 순대 속에도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렇게 그 된장으로 양념을 하지만 이걸 이제 이 그렇게 삶을 때 냄새를 잡는 된장 진한 강한 된장에 물에 생강을 점여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삶아내는 그런 그래서 뭔가 된장의 그 내음이 배어 있는 이 순대 전체 구수하겠구만. 오 맛있겠네요. 네. 그런 거는 참 저는 구경하기가 어려워졌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순대가 또 의외로 저장 음식이잖아요. 네.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삶아서 네. 보관을 합니다. 네. 보관을 하다가 먹을 때 이제 한번 찜기에 쪄서 네네. 이제 먹는 형태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순대의 유래도 칭기스칸 때로부터 또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저장 음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참 요새는 이거 참 만들어 먹기도 힘든 거고 그렇죠. 어디 가서 이제 드셔보시게 되지만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구절량장이라고 참 순대 얘기를 진짜 오래 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질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쁜또님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파주 사시는 분이네요. 이분께서 좀 질문이 많은데 이분은 질문을 많이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 교보문고에 들러서 명리와 전복 순간 한 권씩 구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저에게 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네. 우리 또 걸씨님의 기름값에 보탬이 되어주신 분또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이 가족과 함께 좀 겨울철이라 대게를 먹고 싶은데 영덕이나 울진쯤에 꼬불쳐 드신 추천 식당이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있으신가요? 사실 뭐 네. 이제는 대게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는 엄청난 흉작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정말 대게 잡지 배를 가진 큰아버지가 있지 않은 한 사실 네. 아, 어디 가도 참 대접받기 힘든 그런데요. 오히려 제가 이제 그쪽에 사는 친구 후배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박달대게 같은 거는 이제 구경하기조차가 어려워졌고 네. 전설 속의 네. 식재료죠. 아마 있긴 있는데 너무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대게를 착각이 뭐는 오히려 구룡포 오, 네. 포항이 쪽이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대도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자가 그 영덕이나 울진보다는 많다 보니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마치 영덕 아파트에만 대게가 있을 것 같지만 뭐 우리 인간이 나눈 거야 울진 나누고 영덕 나누지만 바다 속이야 똑같은 거잖아요. 삼면에서 다 뭐.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대게의 분포가 위로는 울진에서 아래로는 구룡포 포항까지 쭉 다 있답니다. 그래서 구룡포에서 뭐 오히려 더 좀 실하고 착한 가격으로 먹었다. 오. 이런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증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강구항 쪽에 가시면 바가지 쓰는 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난 안 갑니다. 너무 그 특히 TV 드라마로도 옛날에 10년 전에 알려지고 마치 거기에가 거기 대기가 진짜 대기인 것처럼 그치. 이상하게 또 그 되면서 굉장히 이 분위기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너무나 손님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그쪽에 뭐 러시아 대게, 홍게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주로 팔고 네. 실제 박달대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강구항 쪽 가셔서 드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굳이 영덕 쪽에서 드시고자 한다면 그 해맞이 공원 옆에 네. 그 진일 대게회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박달대게를 취급하는 집입니다. 아, 네. 어떻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오. 네, 한 4만 원 정도면 마리당. 네, 큰아버지를 만난 기분을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라서 네. 진일 대게회 이 집은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는 건지 또 궁금해지긴 네. 하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던 집은 울진에 그 저기 안동식당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집도 비슷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집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네. 하... 안타깝습니다. 이분께서 책을 두 권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권을 산 거죠? 그렇죠. 질문하신 거죠. 하나는 요리를 좀 배워보고 싶으신데 추천해 주실 만한 요리 학원이 있으신지 혹은 자지사님께서 혹시 요리 학원 계획 없으신가요? 라고 글러 주셨습니다. 해보고 싶네요, 진짜. 네. 저희 집에 오시면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하고 뭐 추천하실 만한 없나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아~ 삼성 레미안 띵동땡호 네. 네.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이 정말 뿐또님이 우리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또 걸신 게시판에 처음 데뷔하시는 분들은 아, 또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해서 소양이 많으신 분들이라 글이 굉장히 장문이에요. 이거 한번 게시판에 꼭 오셔서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1854번 게시글 호로님의 글을 자방고등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삼겹살 샤브샤브 네. 궁금한 점
예전에 방송한 강원 선생님의 대패 삼겹살 샤브샤브를 먹으려 하는데요. 동네 정육점에서는 생삼겹살을 대패로 안 팔아요. 당연하죠. 자를 수가 없으니까요. 원래 생삼겹살은 대패로 썰기 힘드네요. 네, 이미 답이 나왔죠? 네. 생삼겹살을 대패로 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네. 검색을 해보니 백화점에서 생삼겹 대패를 구했다는 글도 있네요. 냉동 대패 삼겹살이 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생삼겹 대패를 찾는데요. 냉동 대패 삼겹살 중에 질 좋은 고기가 있을까요? 라는 이제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다 옛날 얘기고요. 네. 요즘 냉동육의 그 삼겹살도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믿을 만한 동네 정육점에서도 냉동육이 있으면 다 쓸어줍니다. 네. 근데 집 가까이 신세계 백화점이 있다. 네. 신세계 백화점 지하 그 식당 어쩌기 뭐죠? 정육 코너. 지하에 그 음식 재료를 파는 마켓에 가시면 거의 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샤브샤브가 생고기면 뭐 좀 더 낫긴 하겠지만 사실 냉동으로 해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 생고기는 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 마트에 가도 삼겹 물론 이제 수입인데 냉동으로 굉장히 샤브샤브 해먹기에 좋게 벌크로 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다음 이제 샤브샤브 할 때 이제 냉동 고기를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이게 거의 얼음이기 때문에 네. 끓고 있는 탕에 얼음을 집어넣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온도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1852번 게시글 난간님이 남겨주신 글. 조정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855번. 52번입니다. 아, 52번. 네. 난가님께서 태국 말린 과일에 대하여라고 네. 올려주셨네요. 네네. 얼마 전 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올 때 방콕 공항에서 선물용으로 말린 과일을 여러 개 사왔습니다. 제품 안에는 망고, 파파야, 키위, 코코넛 등 여러 가지 말린 과일이 노랑, 빨강, 하얀, 초록 등 원색의 선명함으로 참 예쁘더군요. 아하. 우리나라 곶감이나 대추 등을 말리면 맛이 깊어지고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태국에서 사온 말린 과일들은 열대 과일 특유의 뒷맛이 없어지고 오히려 맛이 깔끔해지더군요. 과육이 약간 씹히면서 부드러운 식감은 디저트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분 표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걸신에게 문의드립니다. 성분 표시에 약간의 설탕이 가미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위에 과일들은 설탕을 섞지 않아도 충분한 단맛이 나는데 왜 굳이 설탕을 첨가했을까요? 음식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생각을 해보자니 더운 곳에서 과일을 말리자니 마르기 전에 부패가 진행될까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 대신 쓰지 않았을까 하는 까막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설탕에 소금과 같은 부패 방지 기능이 있기나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단맛을 더하려고 섞은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예. 어떨까요? 사실 그 더운 곳에서 말린다고 하지만 다 기계로 말리기 때문에 이 말리는 과정에서의 부패 문제 때문에 설탕을 뿌린 건 아니지 않을까. 혹은 예전에부터 좀 말렸을 테니까 예전에는 뭐 좀 문제가 있었을지도. 그 모르겠습니다. 설탕에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요새 그 이것도 이제 청 만드는 게 지금 뭐 대유행이잖아요. 5만 가지로 다 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 요리도 만들 수 있고. 네, 뭐 매실청, 무슨 청 청 뭐 다 만드는데 심지어 무슨 발효액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청을 만들 때 정확한 표현은 발효액인데 이거 만들 때 기본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재료와 동량의 설탕이에요. 1:1. 아. 그러니까 내가 뭐 매실을 2kg를 넣는다. 네. 그럼 백설탕을 2kg를 때려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 너무 달다 이래 가지고 비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요새는 예를 들으니까 뭐 100:100이 아니라 100:70, 100:60 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담아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금방 상합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저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신기하게.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탕을 묻히는 거고 말리는 과정에 설탕을 묻히는 건 아니고 말리고 난 다음에 설탕이 버무리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일단 말려놓은 다음에 이제 보관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묻히는 경우가 있고 말린 과일인데 겉에 설탕이 안 묻어 있다라고 하면 10가지의 그런 것 중에 7가지 정도는
설탕이 없다라고 하면 소로빈산을 넣는 거예요. 아~ 소로빈산의 첨가물의 역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곰팡이를 네. 막아주거든요. 네네. 네.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설탕의 부패 방지 기능이 있다. 아, 예. 하여튼 저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예. 또 걸신 게시판을 좀 살펴봤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그리펜님께서 또 아, 역시 이분은 일주일에 책을 몇 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또 많은 책 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분. 아 그러게요. 예. 혹은 출판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 외에도 우리 저희 또 제주도 걸신토 다녀오셨던 분들께서 또 후기 알차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종만님께서 돌아오시면서 그리펜님과의 경쟁이 되게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좀 듭니다. 지금 두 분이 저 그리펜님이 원래 그동안 좀 지치셨는지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글이 좀 뜸하신 게 있었는데 종만님 돌아오시니까 갑자기 또 그리펜님도 지금 아유 네. 완전 스퍼트를 좀 올리셔서 그래서 두 분 덕분에 게시판이 너무 풍성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걸신에게 물어봐 코너가 진짜 정말로 뭐 다른 때도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또 정말로 걸신에게 물어봐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나. 야 이게 진짜 이것만 하는데 지금 거의 뭐 좀 50분이 넘었네요. 오늘 걸신님 컨디션이 좋으셔. 아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또 정말 이번에도 많은 걸 남겨주셨지만 저희 걸신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글을 바라고 있습니다. 걸신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혹시 다른 뭐 물어보실 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GULSHINTOUR 걸신투어 gmail.com으로 메일 남겨주십시오. 딴지마켓 4번 타자 비에넌 선수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이 선수 이미 빅그린 투쓰리 샴푸와 이 빅그린 바디케어 시리즈로 홈런 두 개를 때렸는데요. 아, 이번에 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세제입니다. 맘메이드 주방세제. 아, 비에넌 이 선수 정말 한결같은 선수네요. 아,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과 인공향을 배제한 이 자연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 이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 갑니다! 홈런! 두말하면 입 아픈 빅그린의 기술력으로 만든 주방세제 맘메이드. 피부에 닿는 모든 것 이제 빅그린에 맡겨주세요. 병마를 이겨내고 돌아오신 우리 자집사님의 청렬이통신 청렬이통신 시작하겠습니다. 경중에 뭐 제주도를 네. 제가 못 가고 그러게요. 아, 어떻게 지난주가 지나갈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지난주가. 그렇지 않아도 별로 총기가 없었는데. 아 예. 총기가 없으셨어요? 네. IQ가 한 20은 더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 그러던 와중에 그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아. 우리나라는 물론 총선이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치 자금을 이렇게 그 정당이나 정치인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법으로도 규제가 많이 돼 있고 네네. 가급적이면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사 중에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 공화당 네. 양 당에 네. 미국에 있는 그 주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어허. 각 당에 얼마씩의 정치 자금을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조사된 기세가 있어가지고 네네. 한번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공화당 쪽에 많이 정치 자금을 내고 있네요,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예. 그중에 이제 그 애플비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정치 자금 내는 거에 96%를 이제 공화당 오, 내고 있고 4%는 그럼 어디 내는 거예요? 4%는 이제 민주당 쪽에. 아, 그래서 여기는 뭐 양쪽 다 내고 뭐 이제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네. 가 역시 이제 공화당의 93%. 오. 민주당의 7%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가 철수한 웬디스. 아, 웬디스네. 여기도 역시 이제 공화당의 91%. 오. 이렇게 하고 있고 타코벨이나 뭐 KFC, 피자헛 네. 네. 이런 데도 역시 공화당의 90%를 오. 내고 있고. 오, 신기하네요. 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양쪽에 좀 얍삽하게 네. 양쪽 다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의 63% 아니 공화당의 63% 네. 민주당의 37% 오호. 이렇게 정치 자금을 내고 있고 예, 던킨 도너스 같은 데가 아주 그 공화당 52 민주 48% 오. 이렇게 내고 있고 에 오바마가 좋아한다고 뭐 당선 초기부터 얘기했던 치폴레라는 그 아, 멕시칸 네. 네, 네. 여기는 뭐 대놓고 네. 민주당에만 100% 아. 100%를 내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도시에 가장 많은 그 지점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생각하고 좀 달라요. 공화당 17%, 민주당이 83%. 오. 정치 자금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스타벅스는 많은 분들이 또 아 그 SNS 뭐 그걸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뭐 무슨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오 신기하네요 이것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어. 과연 우리나라는 뭐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 후원을 해도 안 밝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밝히면은 정말 그 다음 정권 때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천재 요리사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그 제이미 올리버 군. 아. 저는 이거 평상시에 하, 저 집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뭐 그러고 마찬가지고 식당에서도 이 영업이 마감하고 이제 주방 청소를 하고 네. 막내들은 대개 그 하루 장사를 하면서 모여 있는 그 짬을 그 통으로 이제 밖에 들고 나가고 버리는데 네. 그 양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에휴. 저도 옛날에 하여튼 그 베트남 쌀국수 그거 할 때 보면. 네. 장사가 잘 될수록 네.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정말 그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두 드럼통씩 나옵니다 진짜. 장사 잘 되면 끝날 때까지 못 기다려. 점심 때 한번 버리고 끝나가면 또 버려야 돼. 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제이미 올리버 군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그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음식물 네. 쓰레기를 좀 줄이자라는 네. 차원에서 이 양반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서방 세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전 세계에서 굶어 죽고 있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의 세 네. 배가 나오고 있답니다. 하... 네, 이그 제이머 올리버 군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영국의 경우 이제 가정집에서 1년에 거의 700파운드 돈으로 네. 해당되는 돈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700파운드는 한 120만 원어치 정도 돼요. 오, 네. 이만큼이 나오고 있고 영국 전체로 봐서는 12빌리언 파운드. 이게 제가 원화로 환산했더니 이경, 이경, 우와, 이경이 넘는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지금. 야,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러게요. 그 또 한식은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또 네. 그런 음식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이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게 닭고기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인데 네. 이건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잡고 남은 그 부산물 같은 게. 네. 매년 나오는 게 하여튼 엄청난데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8,600만 마리의 닭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닭 잡았을 때 나오는 그 부산물 버리는 게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닭발을 좀 퍼뜨려야겠네 이 사람. 우리나라는 먹죠 그건. 닭 그렇죠. 내장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이머 올리버 군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를 그나마 좀 줄여보자. 네. 첫 번째가 저도 요건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인데. 네. 장을 보러 가기 전에 꼭 준비를 좀 해갖고 가자. 음흠. 뭐를 살지를 네.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살 게 아니라 네. 냉장고도 좀 열어보고 뭐가 없는지 네. 이걸 확인해보고 가서 사라.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사게 된 마트 장 보고 사게 된 음식에 보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우유 같은 것도 유효 기간 유통 기한을 보고 오늘이 2월 22일인데 2월 22일이네. 그럼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렇죠. 왠지 2월 23일 날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22일 날이 되면 넘으면 버려라가 아니라 네. 그때가 가장 좋다라는 네.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음식은 먹어도 된다. 너무 그 날짜 지났다고 해서 때려 버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팔아도 된다는 거니까. 그렇지. 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이 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대부분 우리가 마트나 장을 보러 갔을 때 사는 과일이나 채소들이 네. 이 멀쩡한 것들만 팔아요. 근데 약간의 기스가 있거나 흔한 것들 사실 그렇죠. 먹는 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대부분 버려집니다. 그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낙과라든지 선별 작업하면서 발생한 스크래치 난 것들만 모아서 훨씬 싸게 30% 40% 싸게 요것만 파는 또 그런 비즈니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 깨끗하고 모양이 예쁘고 이런 반들반들거리는 것만 찾지 말자. 요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그 초란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초라는 안 먹는 모양이에요. 오, 걔는 또 왜 그래? 작아서. 네. 아, 작아서 네. 상품성이 아.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란도 가급적이면 먹자. 그다음에 우리한테 보내줘. 네. 네. 여기 가져. 초란 참 좋아하는데 못 먹어서 먹고. 제가 그 여기 녹음하러 선생님 집에 와서도 오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봅니다. 네. 근데 냉동실에 보면 어느 가정이나 냉동실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보면은 이게 언제 넣은 건지도 모를 법한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그러게요. 수시로 냉동고를 확인해 가지고 네.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좀 해 먹어라. 아하. 열어봤더니 어머 이거 뭐야 그러고 다 갖다 버리지 말고 냉장고 발굴을 하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요리를 할 때 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해당이 많이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이 눈대중 네. 많이 합니다. 그냥 또 뭐 대충 이렇게 넣고 뭐 뭐 된장 같은 것도 뭐 대충 넣고 근데 이거 가급적 요리를 할 때 계량을 해서 해라는데 파스타 면 같은 거라든지 밥 할 때에도 좀 이렇게 양을 좀 저 이 뭐야 재가지고 네네. 요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2인분만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눈대중으로 하면은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처음 요리 배울 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 요리 배울 때 음식을 남기지 않고 적정량을 할 수 있는 거를 잘 배워야지. 저는 처음에 좀 손을 네. 크게 요리하는 습관을 들여놔가지고 처음에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감이 생기니까 좀 잡히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먹고 남은 음식은 무조건 버리지 마라. 네. 뭐 요리하고 그건 뭐 두었다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이미 올리버가 7가지 정도의 나름의 지침을 얘기했는데 듣고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지만 실제로 옮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하자라는 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선생님도 뭐 여러 번 이야기하셨고 뭐 저희 다 관심 있는 그 미슐랭 가이드가 드디어 한국에서 오. 이제 올해 나올 거라는 그 지금 예측 기사들이 굉장히 그게 지금. 고조에 최고조에 달아났습니다. 아마 그림판부터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예, 그림판이 나오는데 작년에 이미 인스펙터가 한번 돌았고 올 6월 달에 한번 또 돌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야, 지금 정말 또 이 음식이 가는 콘텐츠로 지금 포화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또 미슐랭 가이드가 또 나는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참 궁금해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슐랭 가이드가 나오면 한식 위주가 될 텐데. 네. 그것이 얼마큼 영향력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 평가하는 것이 방법이 다 아시겠지만은 해마다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서 보면 네. 다 그 대학생 애들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뭐 그 식당에서 서빙이 됐던 뭐 조리하는 사람이 됐던 식당 하나에서 뭐 5년은 고수하고 뭐 2, 3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조선족 분들과 대학생 알바들이 예, 사람들 계속 바뀌고 있죠. 그렇죠. 식당도 뭐 하여튼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2년 있다 망하고 그러면 미슐랭 가이드 권위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미슐랭 가이드의 어떤 그 실리는 아 근데 그거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그린이라는 것은 예, 그린은 이제 정식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그 원래 전에 말씀하셨던 옛날 레드 가이드라고 해갖고 그렇죠. 그게 뭐, 예, 소개를 네. 하는 차원이었고 아 그럼 정식으로 이제 네. 식당을 선정을 해서 별을 매기는 네네. 것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별을 매기는 대신에 레시피를 공개하라 이런 조건이 한국에도 아마 똑같이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죠. 어 그럼 이것도 좀 저항감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그 예, 국민성도 있고 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비법이 MSG 뭐 네. 그래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원들이 어떤 정도의 한식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있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또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미슐랭 가이드의 그 소위 말한 인스펙터라는 사람들의 정체가 절대 안 알려지는 것이 또 특징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네. 선생님도 선정돼 갖고 한번 지금 돌고 계실지도 모르고 지금 그 선생님 책상 위에 무슨 이상한 서류 같은 게 보이는데 지금 네, 혹시 타고 다니시는 차 타이어 미슐랭 미슐랭 타이어 네, 타이어 수도 있고 네, 네. 한번 제가 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저번 차 타이어가 미슐랭 타이어였네요. 아, 1년 무상 뭐 받기로 하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총요리 쪽으로는 아 제가 하여튼 뭐 병중에 있어가지고 아. 이게 기침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음식을 그, 음식할 네. 수가 없네요 진짜. 기침에는 뭐 많이 알고 있는 무와 배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저는 반대하고 그것은 틀린 말이다. 네. 라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된 한 주였기도 했는데 최무비 선수가 갑자기 생각. 이것은 마치 그 결명자 차를 먹으면 눈에 좋다. 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와이프한테 세 살 때부터 네. 결혼하기 직전까지 결명자만 먹였지만 네. 시력이 갈수록 나빠져가지고 네. 결혼 직전에 라식 수술을 했던 그 의미 없다. 저도 이제 아팠을 때 무나물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먹고 네. 깍두기만 계속 먹고 네. 배 가운데 파가지고 꿀 넣고 막 다려 먹고 했는데 기침이 더 많이 심해졌다. 아 근데 이게 결명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눈처럼 생겨갖고 여차는 그건데 무하고 배는 어떤 건가요? 기침을 멎게 해준다. 그러니까, 예. 도라지 무 배가 예. 기침을 가래를 사겨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 들면 말 때는 다 소용없어. 아 그냥 뭐 배숙 같은 거 많이 네. 만들어 먹죠. 네. 근데 네. 실제로 진짜 정말 심하면 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하다. 약도 없잖아요 감기는. 아 예방 차원이다. 네. 아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네. 감기 걸리고 막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게 먹고 싶더라고요. 예. 예. 삐딱선을 타셨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마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이마트에 가서 봤더니 우리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여기에서 보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두 가지 새로운 게 나왔어요. 마침 또 나왔어요. 지금 감기 걸리셨는데. 하나는 그 이름이 유자 시트러스 앤드 크림 아이스크림. 오, 이거 야, 예. 땡기는데요? 듣자마자? 영어로는 유즈 시트러스 앤 크림 아이스크림. 아, 일본어 쓰는 건데. 예. 예, 요 말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간 재료가 이제 크림. 네. 하고 뭐 오렌지 주스, 유자 주스. 네. 천연 유자향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네. 한술 떠서 입에 넣으면 네. 와, 그 유자의 상큼한 향과 어허. 크림의 농후한 부드러움이 네. 입안을 감돌면서 그 먹고 나면 잠깐 기침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정판이라는 얘기 때문에 네. 엄청나서 사다 먹었고. 아 진짜 저부터 사다 먹었네 이거.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니까 한정판 네.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오. 요거는 이름이 리치 라즈베리 로즈 아이스크림. 오.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리치라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네. 옆에 과일. 아 그 리치네. 저 뷔페 가면 냉동으로 많이 먹는 그렇죠. 거. 소화되라고 먹는 거. 빨간색 같은데 까면 하얀, 네. 하얀 들어있는 거. 그 그렇죠, 과일이 그렇죠, 리치인데. 그렇죠. 네. 이것의 그 포인트는 네. 리치 과일도 들어있지만 네. 포인트는 장미예요. 로즈. 이 아이스크림에는 네. 장미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네. 장미 향이 싹 올라옵니다. 야. 이거 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네. 한 수저 딱 떠서 먹으면 장미 향과 그 네. 뒤에 리치 과일의 네. 맛이 싹 나는데 이 리치가 들어가고 장미 향이 들어가 있는 하겐다이스 아이스크림의 가장 특징은 먹고 나서 네. 트름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트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냄새가. 아 그렇죠. 이건 빨리 트림 하고 싶어. 아 장미 향이 싹 올라옵니다. 오. 저는 이거를 사서 드시고 네. 트름을 좀 하셔가지고 장미 향을 좀 즐기셔라. 아~ 그 정도로 정말 굉장한. 사실 장미는 서양에서 네. 요리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음흠. 장미 오일이라든지 네. 장미 농축액 같은 것이 요리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이런 아이스크림이 나왔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겐다즈 하면 맨날 뭐 초콜릿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유자와 장미가 들어가 있는 하겐다즈 한정판이 나왔으니 방송을 듣고 마트에 가서 꼭 드셔보셔라. 정말 강추합니다. 혹시 하겐다즈의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면은 뭐 이마트 홈플러스도 그렇게 틀어졌는데 네. 얘네들은 뭐 눈 하나 깜짝 네.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하고 다음에 이제 너무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네. 아 몸을 좀 단단히 해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 그 돼지뼈 돼지뼈를 네. 네. 팔고 있더라고요. 돼지뼈를 1kg를 사갖고 집에 오니까 또 김장철이니까 김장 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장 김치 돼지뼈찜 요걸 저 해서 먹었는데 네. 요거 제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는 이제 집에 있는 김장 김치 반 포기. 네. 대개 김장을 담을 때 그 배추를 2분의 1등분 혹은 4분의 1등분에서 김치를 담아요. 으흠. 근데 이제 반등분 한 거 없으면 이제 4분의 1등분 한 거 두 개. 요거를 큰 냄비에 바닥에 깝니다. 네. 딱딱 넣고 네. 돼지 등뼈는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는 게 좋습니다. 아하. 핏물을 뺀 거를 냄비에 깔아놓은 그 김장김치 위에 네. 돼지 등뼈를 넣어요. 넣고 밥사발로 한 세 공기 정도의 물을 거기다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 등뼈에 나는 잡내를 잡기 위해서는 된장이 좋아요. 네, 된장을 한 스푼 정도를 네. 한 스푼 깎아서
깎아서. 너무 많이 넣으면 된장 냄새밖에 안 나요. 아, 네. 그러니까 된장을 반소 정도 넣고 네. 매운 걸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를 네. 뭐 한 3스푼 정도 넣고 음흠. 돼지 등뼈에는 간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넣고만 끓이면 싱겁습니다. 음흠. 따라서 거기에 고추장도 한 2스푼 정도 넣고 음흠. 국간장 한 스푼 네. 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마트에서 많이 팔고 있는 불고기 양념을 팔아요. 불고기 양념. 양념. 네, 저는 이제 백설 거로 주로 쓰는데 네. 이 불고기 양념을 4스푼 넣습니다. 여기. 오호. 이게 없으면 집에서 불고기를 만드실 때 만든 양념을 만들어서 넣으셔도 되고 음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장 반스푼, 고추장 3스푼, 고춧가루 한 4스푼 네. 그다음에 불고기 양념, 양념 그것만 한 4스푼 정도 넣고 뚜껑 닫고 1시간 정도 푹 끓여서 드시면 벌써 군침을 삼키고 있죠 지금. 지금 야, 이 돼지뼈는 사실은 끝내줍니다. 아, 맛있죠. 이게 저희가 생각해 뭐 사골은 좀 익숙한데 돼지뼈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돼지 마트에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 팩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네. 뚜껑을 딱 열면 야들야들하게 익어 있는 김치와 살이 툭 떨어지는 돼지 등뼈 살, 네. 그 다음에 그 자작한 국물 이렇게 네. 해서 밥과 같이 드시면 정말 끝내줍니다. 이거는 참 아까 설명해 주신 된장찌개보다 우리 이쪽이 더 이게 더 쉬울 수 있죠? 쉽게 느끼는 네. 이건 왜일까요? 아까 네. 그분 네. 질문하신 분 그렇죠. 그분이 이것을 만들어 드셔도 되겠다. 아, 예예. 반할 만한 맛이다.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꼭 그걸 만들어 드셔보시고 네. 디저트로 하겐다스 장미 아이스. 아. 그래서 이제 돼지 등뼈와 김치만 넣고 먹은 걸 네. 드시고 이제 틈을 하면 냄새 안 좋기 때문에 장미 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야, 이거 꼭 애인하고 드셔야겠네. 예예. 예. 아, 애인을 오늘... 예. 기침해도 네. 기침해도 좋다. 그렇죠. 애인이랑 같이 장미향을 만끽해 보시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인문학 시간은 사실은 저희가 바로 직전에 그 걸신 투어를 제주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 그런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식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횟감 방어들이 거의 90%가 일본산이다. 이게 그 먹거리 엑스파이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지금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글쎄요. 아, 참 충격적인 소식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네. 일단 우리 국내산의 방어에는 방어 사상충 사상충 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 네네. 참 잡히는 종류 잡히는 일단 양 자체가 적지만 그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그러니까 핀셋으로 뽑아내면 쭉 뭐 이렇게 그 뽑아져 나오는 이제 이 사상충이 검출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 방어 사상충은 그 자체는 뭐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 인간에게는 네. 하지만 이제 그 사상충 부분에 이제 끄집어내고 난 뒤에 부분을 아무래도 기분 찝찝하니까 그 부분을 제거하고 만약에 우리가 특히 이제 날것으로 먹는다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참 좋겠죠?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네. 저도 뭐 루어 낚시를 도구만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이지만 네. 그 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불이나 부실이 히라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종류들을 잡을 때 보통 이제 그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해서 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 이 일대에서 이제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잡는데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 잡히면 다 그냥 캐치 앤 릴리스 합니다. 그러니까 잡은 바로 그냥 놔줘요. 왜냐면 그 못 먹는 거죠.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잘라보면 거의 먹을 수 있는 살이 없을 정도로 기생충이 많거든요. 기생충을 잡은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거의 기생충 사실... 선물 세트를 받은 거지. 기생충의 소중한 집을. 그래서 주로 거죠. 이제 그나마 기생충이 적은 철이 겨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 겨울 방어마저도 자연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겨울 방어마저도 이제 심심치 않게 근데 사실 이제 이 활방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로 먹는 건 이제 활어로 된 방어 같은 경우는 배를 갈라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그 배를 갈라보고 이렇게 그 시장에서 그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놓고 와서 이제 손님들이 주문해서 이제 그때서야 잡아서 배를 가르는데 이 기생충이 나온다. 자, 그러려면 수박처럼 이렇게 조금만 잘라서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난감한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먹거리 X파일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진단했는데요. 사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입되는 활방어가 뭐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40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하죠. 점점 늘어나고. 예,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가능하냐? 일본에는 이제 방어를 양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양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방어를 먹여 키우는 사료를 이제 인간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상충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아, 항생제를 막 먹이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다 이제 살아있는 방어, 그러니까 횟감용 방어이기 때문에 국산에 이제 이른바 자연산 아무래도 우리가 똑같은 거는 방어라면 당연히 자연산을 먹고 싶어하지 누가 양식산을 먹고 싶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내산과 또 특히 이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본산 방어를 그냥 회로 먹는다. 찝찝하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 차이 때문에 일본산 방어가 이제 이 도소매 과정에서 슬그머니 국내산으로 국내산으로 이제 둔갑을 함으로써 이제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한국의 자연산 방어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일본의 양식 방어를 먹는 꼴이 눈탱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바로 방어의 진짜 그 가장 그 방어로 유명한 포구가 바로 우리 이번 글신투에 들렸던 제주도 남쪽 지방의 모슬포 그렇죠 항인데요. 바로 이 모슬포의 바로 그 포구에서 먹은 방어도 과연 자연산일까? 그리고 이제 그 마라도와 모슬포 사이에 그 해협에 지나는 이제 이 방어가 옛부터 가장 유명했었는데 아 이거는 정말 10만이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우리가 먹은 것조차도 의심스러워지는 일본어로 말을 좀 걸어봤어야 돼. 아 그러게요. 실제로 올해 모슬포 수협 발표를 보니까요. 네. 대방어가 1200마리 중방어가 40마리 등으로 13마리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 정도로 네, 작년에 비해서 무려 70% 정도나 급감했답니다. 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먹었지만 아마도 드신 게 일본산 방어 이런 확률이 높아졌다. 저는 그 애들 방어 처음 봐서 신기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톤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개수로 마리수로 따질 정도로 조금 잡혔다는 얘기네요. 여기.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 뭐 참 야 참 이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맛은 있었잖아요. 맛은 있었죠 물론. 네. 맛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일단 막 그나마 기분은 찝찝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그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양식 방어가 그래서 이제 세슘 그러니까 이제 그 방사능의 급출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미검출. 미검출로 나왔다는 점이지만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모슬포항까지 가서 방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겠느냐. 그 비용을 들어가면서. 그러게요. 나는 참 아픔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방어에 있는 이제 그 기생충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요. 네. 근데 이 방어라는 생선 자체를 좀 한번 이런 기회 또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잡는 것도 좋겠다. 네. 이제 특히 겨울에 방어는 뭐
이른바 그 참 다랑어에 못지않는 그런 그 뭐 일본에서조차도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는 정말 그 이 계절의 생선입니다. 특히 1, 2월에 제주도 남쪽 지역 해안에서 잡히는 방어는 애프터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제 바로 그 방어마저도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조선의 기록들을 보면요. 함경도 뭐 강원도 뭐 동해에서도 방어 많이 잡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거의 구경하기가 그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방어 하면은 여름에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다 가을에나 방어 맛있게 먹었는데라는 분도 계세요.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네. 이 방어가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굉장히 고급 어종으로 먹는 방어가 크게 보면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 네. 바로 부시리, 오. 그리고 제빵어, 그리고 방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육안으로는 이 세 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방어 이 세 가지 종류의 고기가 전부 다 전갱이과의 생선이거든요. 근데 뭐 육안으로 딱 봐서 이거는 부시리, 이거는 방어, 이거는 제빵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부조차도. 네. 심지어 저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네.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무슨 해양 연구소 같은 데서 네. 방어하고 부시리를 구별하는 DNA 이 차이를 분별하는 세계 학회지 처음으로 등록했다고 했었을 정도니까 네. 네. 진짜 구별이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시리의 제철은 여름입니다. 그런데 방어의 제철 아까 1, 2월인 겨울이라고 했죠. 네네. 12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빵어의 제철은 또 가을이에요. 오.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방어라고 불리는 것은 근데 사실 방어는 우리 알려진다 부시라면 왠지 짱통 물고기 같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네. 대충 방어라고 파는 겁니다. 그것도 제빵어 하면 뭔지 제자가 붙으면 그러게요. 썩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는 거거든요. 쳐버리는 거. 참방어 이런 뭔가 있어. 그렇죠. 참방어 뭐 있어 보이는데 제빵어 뭐 방어에 양잿물을 먹였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다 그 제철에서는 다들 훌륭한 생선이다. 네. 특히 이제 그 낚시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방어보다는 부시리가 훨씬 더 손맛도 좋고 일단 굉장히 힘이 더 셉니다. 똑같은 크기라도 힘이 더 세고요. 더 빠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방어류로 비슷한 이 새 다 굉장히 그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죠. 특히 그 꼬리 힘은 살벌합니다. 그런 고기가 시속 바닷속에서 40km를 헤엄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맛도 부시리가 훨씬 더 당연히 여름철에는 자기 제철에는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부시리하고 제빵어하고 방어는 구별이 사실은 굉장히 가능해요. 일단 제빵어는요 중간쯤에 누르스름한 그 띠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딱 봐도 방어보다 훨씬 진하게 있죠. 네, 방어는 일단 뱃살 쪽은 하얗고 등 쪽은 청흑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 부분이 제빵어는 굉장히 누런 띠가 금색으로 쭉 깔려 있어 있고요. 다들 원추형이긴 한데 제빵어는 더 통통해요. 원형에 가까운. 예, 그래서 더 이렇게 높이가 높습니다. 원의 높이가 우리 높이가 높고 자연산이. 예. 아, 네. 네. 실제로 양식 방어는 제빵어 같이 생겼어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그
이건 뭐 누가 봐도 육안으로 좀 차이가 나고요. 근데 부실이하고 방어는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따로따로 보고 이게 뭐냐 맞춰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큰 특징은 등 부실이는 등 지름이니까 배 지름이보다 작다. 다음에 이제 이 턱주가리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 방어는 이 턱 쪽에 이게 입 위쪽에 찢어진 부분, 찢어진 부분이 딱 90도. 그러면 방어는 이제 약간 둥근 스름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사실 잘 보기 힘들고요. 제가 볼 땐 등 지름이와 배 지름이의 비율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보고 판단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철이거든요. 다행히 철이 제철이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이 제철에 쥐가 나와야 될 철에 안 놓고 잡히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여름 방어는 먹어도 본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자기 제철을 못 찾아서 얼떨결에 잡혀 들어온 놈 이런 놈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충분히 이제 사실 파는 사람도 혼동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소비자들은 더욱더 본의 아닌 손해를 볼 수 있다. 잡힌 애들도 황당하고. 그렇죠. 잡힌 애들도 황당하고. 여름에 부실이라고 이렇게 시켜서 먹은 부실인 줄 알고 먹었는 날 보니까 방어 수 뭐 구분을 못 하니까 그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이제 아까 뭐 부르는 이름들 이게 또 달라요. 다른데 왜냐면요. 방어는 가장 대표적인 성장어 출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크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모든 고기가 작은 데서 커지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크지 점점 3cm 이하에서 1m 이상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 크기별로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그냥 대방어, 중방어, 소방어 이렇게 크기로만 얘기를 합니다만 일본은 그런 성장 단계를 쪼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보통 이제 방어 하면 일본은 이름이 불이거든요. 근데 일본에 갔을 때는 불이라고 하면 최고급 어종입니다. 최후의 성장 단계. 8cm 이상. 칸불이라고 그러죠. 예. 됐을 때는 그냥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 하네요, 진짜. 근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장의 단계를 이름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어인데 이건 내가 아는 거는 불이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상한 생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다 방어인데 이 크기에 따라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명칭 자체가 아예 명칭 다르다. 자체를 그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출세어는 그러면 방어만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숭어, 그런 농어 이 모두가 다 그 출세어인데요. 사실 다 출세어에 속하지만 그 이름은 그렇게 쪼개서 하지 않는다. 유독 방어만이 이름을 그 출세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눠서 쓴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더 헷갈리는 건요.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에서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이게 지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동에서는 30cm급 문제였다. 네. 우리 구워 먹기 좋을 만한 크기. 이 30cm급을 와카시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 지역에서는 스바스 혹은 야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0에서 50cm급 이게 이제 많이 또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경 그러니까 도쿄 주변의 관동 지방에서는 이나다라고 부르는데 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수 지방에서는 하마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0에서 70cm급은 도쿄에서는 관동에서는 와라사라고 부르고요. 관서에서는 메지로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메뉴에 메뉴에 하마치, 네. 메지로 이렇게 써놨으면 무슨 생선이야 이거? 이건 방어 아니요. 이렇게 쉬운데 다 방어다 이거예요. 근데 80cm가 넘으면 이제 성어 우리로 지금 대방어죠.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출세한 물고기죠. 굉장한 귀한 그 귀한 생선으로 대접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이라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방어를 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방어 중에서도 80cm 이상의 가장 성장한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으로는 가장 출세한 방어를 만을 불이라고 한다. 다 큰 놈. 다 큰 놈. 근데 히라스는 뭐냐 그러면 히라스는 방어가 아니고 부시리. 부시리를 그 이것도 이름이 다른데요. 관서 지방에서는 히라마사라고 부르고요. 관동에서는 히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라스는 그 여름이 제철인 부시리의 일본 말이다. 라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제빵어 그럼 제빵어의 일본어는 뭐냐면 캄파치라고 부릅니다. 아, 캄파치. 예. 이 캄파치가 제빵어를 이제 일본말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방어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은 일단 부시리는 여름이 제철인 생선인데 부시리와 방어는 사실은 외관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다들 1m 이상 되는 큰 성어로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제빵어는 간파치라고 하는데 이 가을이 제철이다. 이 제빵어 역시 1m 뭐 2m를 넘는 생선도 있지만 2m? 예. 오. 특이하게도 제빵어는 한 4, 5kg 정도 되는 한 80cm가 되지 않았을 때가 제일 맛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더라도 제빵어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방어와 진짜 이제 겨울에 제철인 방어는 그 크기마다 다른 성장어의 이름이 있고 그게 또 관동과 관서는 이름이 다르다. 하지만 제일 비싼 성어는 다 똑같이 불이라고 한다. 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어를 크기에 따라서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다르게 불렀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15cm 이내를 떡마름이라고 불렀고 40cm 내외의 중간 것을 이백이 그리고 60cm 이상의 큰 것을 사기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경북에서는 10cm 내외를 곤지메레미 15cm 내외를 떡메레미 그리고 30cm 내외를 메레기 혹은 되미, 60cm 이상을 방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마 방어가 시기별로 맛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다른 이름들을 불렀던 것 같고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지은 물고기 백과사전 전어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무태방어, 클태자를 써서 더 이상 클 수 없는 큰 방어다. 라고 이제 부른 이름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이 무태방어를 지금은 그냥 대방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그냥 쉽게 해버리죠. 좀 들어보면 사실은 좀 방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우리 흔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방어 사실은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주도 네. 주로였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별로 안 잡힌다. 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맞아도 거의 잡히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양식과 그러면 자연산 방어는 어떻게 육안으로 구별하는가? 모양부터가 딱 다르죠. 아무래도 뭐 표면이 양식은 그 제한된 환경에서 키우니까 좀 매끈하다면 자연산은 뭐 물속에서 지 맘대로 사는 거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조금 표면이 조금 너저분하지 않을까? 그 답은 맞는데요. 이유는
자연산의 활방의 경우에는 자연산도 매끈합니다. 매끈한데요. 네. 왜 피부가 거칠어지냐면 네. 자연산을 수조에 넣어놓으면 얘가 못 견뎌서 못 견딥니다. 아. 그러니까 막 개치다를 하겠죠. 아. 예. 그래서 상처를 예.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양식의 경우는 이미 이제 큰 가두류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네. 익숙해졌 순종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원만 뺑뺑 돌다가 아. 네. 했기 때문에 아, 수조에 들어가도 적응이 빠르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꼭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구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그렇군요. 이건 이제 원산지 증명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우리 같은 아마추어 눈으로 봐가지고 양식이네 자연산이네를 구별할 수 없다. 실제로 자연산 방어는 유선형이 훨씬 더 날렵해요. 양식 방어들이 잘 먹어서. 그런데 1대1로 비교할 때나 그렇지. 그렇죠. 따로 봤을 때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또 성장을 하면서 또 뭐 그 체형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구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방어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겨울의 진격이었는데 이 방어마저도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우리의 해역을 위해서 점점 만나보기 힘든 상선으로 이제 이마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가슴 아파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잡힌 게 뭐 대방어 중방어 합쳐갖고 2천 마리도 안 되는데. 그렇죠. 전국의 횟집은 15,000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드시는 그 정도 방어는 아무래도 좀.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영화가. 발표됐을 때 어획 시작한 다음부터 한 15일 정도 안에 잡힌 거니까 실제 그거보다 많이 잡혔겠죠. 근데 저는 그 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생선 하면 늘 이렇게 붙어 다니는 얘기 중에 어두일미란 말 있잖아요. 아, 네.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가서 그 꽁치로 막 신선한 꽁치로 먹는 꽁치 김밥을 먹는데 이 꽁치의 머리를 먹었다고 이제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아우 너무 비려 막 이러면서. 네. 실제로 그 왜 뭐 어느 시인이 뭐 네. 어머니가 뭐 드시는 고기 생선 대가리를 맛을 봤다가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드셨냐고 뭐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방어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방어는 머리 쪽이 회로도 따져도 방어에서는 이제 두 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양쪽 볼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어 머리로 만든 찜은 이제 굉장한 그 뭐랄까 정말 미식의 그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에 있어서는 방어보다 부시리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시리의 대가리로 만든 그 찜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강력한 단백질의 정말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차라리 다행이네요. 정말 맛없는 생선 대가리들 있죠. 꽁치 대가리 맛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기 대가리. 아. 그 먹을 게 없잖아 별로 먹을 것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기 대가리는 오히려 그 안에 하얀 돌멩이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뇌석이라고 해서 정수리 부분에 네. 네. 그 부분은 또 갈아 가지고 한약재에서 네. 또 비염 치료제로 쓴다고 합니다. 비염 치료제네요. 네. 그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염이 치료되는지. 그래서 뭐 네. 다른 것들을 생선 대가리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방어나 부시리는 진짜 대가리. 가 정말 일미다.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부시리가 좀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나와야 먹을 게 좀 네. 있어야 뭘 네. 맛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올 여름은 그래도 우리가 이번 투어에서 제일 참 뿌듯한 것은 이제 그 남경 미락에서 우리가 그렇죠. 돌돔을 먹었다라는 거. 돌돔. 그날 우리 총무를 맡았던 네. 그 우리 근홍이가 네. 자기 생애에서 그렇죠. 가장 큰 액수를 가장 큰 액수로 카드를 긁어봤다. 일시불을 긁고.
아 후들후들하더라고요. 진짜. 와 정말. 근데 이제 바로 그 남경미락이나 이제 그 진미명가인데요. 왜냐면 이제 뭐 비슷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금바리와 이제 그 돌돔을 다르기 때문이죠. 키로당 다 20만 원이 넘는 이제 무시무시한 성슬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방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하자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다금바리는 제주도의 다금바리는 다금바리가 아니고 정확한 학명은 자바리입니다. 예. 실제 다금바리라는 생선은 완전 다른 생선이에요. 다만 제주도에서 자바리의 제주도 방언이 다금바리일 뿐이죠. 진짜 다금바리는 따로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 이제 이 다금바리가 제일 이제 이른바 진짜 가짜 진퉁짝퉁 논쟁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인 게 이 이게 이제 다금바리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자바리죠. 자바리는 이제 막 이 농어목 발육과 성선인데 뭐 능성어라든지 북발이라든지 도도발이라든지 다금발이라든지 북변자리라든지 뭐 홍미 등발이라든지 우각발이라든지 25종류가 돼요. 요 종류가 여기서 물론 다 다금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네, 근데 잘 구입 못해요. 근데 그 전문 요리사들도 이 종들을 다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적으로 속인다기보다 네. 실제로 그 분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벤자리 종류 중에서도 그 북벤자리만이 이 바리까지 또 속해요. 다른 벤자리는 또 벤자리까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금바리가 이미 이름부터 굉장히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쉽고 특히 이제 그 여수에서 유명한 능성어가 이 능성어가 사실상 외관상으로 봐가지고는 참 특히 이 뭐랄까 피부의 무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색깔이나 이런 줄무늬들이 그 흡수하기 때문에 그 헷갈리게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뭔데 뭐 굳이 이제 차별을 한다면 능성어 같은 경우는 줄무늬가 정확하게 일곱 줄이다. 오. 일곱 줄은 일곱 줄이면 확실하게 이제 능성어다. 라는 그 것과 이제 회를 떴을 때 색감이 이제 능성어 약간 불그스름한 기운이 보인다면 자바리는 투명한 색깔이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렇지만 능성어도 굉장히 비싼 생선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생선인데요. 그 특히 이제 능성어로 끓인 미역국이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이제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도 이제 산호에 몸을 풀 때 자바리,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도 말로 다금바리로 이 비싼 생선으로 그 우려가지고 이제 그 미역국으로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뭐 박발이도 비쌉니다. 그것도 뭐 키로당 20만 원 가까이 하는데요. 이런 그 발이과 생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착성 어종이고 굉장히 그 수명이 깁니다. 오, 네. 그래서 바위 틈에서 일종의 바다의 터줏대감 같은. 근데요, 뭐 한 1m급의 크기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마리에 한 200만에서 300만원 정도를 오간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다금바리보다도 더 위대치는 게 아주 빨간색인 박바리. 북바리. 우리는 네. 이제 표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북발인데 네. 제주도식의 그 아래아 그, 아~ 그 발음이 모음이 남아서 이제 박발이 박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발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일본 남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그 귀한 생선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발이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그 다금바리보다 위다. 이런 그 다금바리가 비단실 백가닥의 맛이라면 박바리는 천가닥의 맛이다. 뭐 이제 이런 그 횟감에 어떤 섬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생선들의 보고가 제주도인데 이제 그 제주도에서 가장 겨울에 참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줬던 방어가 어쨌거나 간에 일본 양식 방어로 먹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 방어에 대한 이 정말 제주산 방어에 대한 아쉬움을 올 여름에 그 부시리로 좀 달릴 수 있을지 참 기대를 해보면서 참 생각은 방어라는 이 생선 자체가 저한테는 이 생선이 알려진 그 이 생선 인지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람들 방어 잘 모르다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알게 됐는데 알자마자 이렇게 이별이라니 참 아쉽네요. 아니 뭐 이별할 것까지는 없고 그 네. 말씀 선생님 얘기한 것 중에 그 뭐 일본산이든 뭐 국내산이든 네. 네. 뭐 물고기야 물속에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네. 일본 연안에서 잡히면 일본산이고 우리나라에서 네. 잡히면 국내산이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이제 속여서 네. 파는 것이 문제다. 아 그렇네요. 결론 그네요. 예, 정말 예. 그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새누리당의 표가 많이 가는 게 왠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관련인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뭔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걸신이라 불러다오 정말 방어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43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방구도님 준비되셨나요? 그 제가 그 네. 병중에 있어가지고 네. 제주도 투어를 못 갔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녹음한 네. 방송을 아, 네. 시작과 끝부분만 들어봤어요. 아, 네. 끝부분만 들으셨군요. 마지막에 우리 근웅이가 네.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아, 네. 없는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보고 네. 아, 한 대 맞아야겠구나. 아, 뭔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아, 오늘은 네. 저 혼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43번째였죠? 그렇죠. 벌시라 그러다 오시즌 2 43번째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걸신, 유!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예.